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이냐? 백한영님, 저번에 영상 찍었던 것 중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은 데미지가 몇번 나오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1. 자, 현재 풍향이 정남풍입니다. 정남풍. 자, 그러면은 바람 방향이 바람 방향을 맞춰볼게요. 잠깐만. 자, 다른 스킬 1절 쓰지 않고 무조건 풍향만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쏴볼게요. 자, 첫 번째 데미지. 마이너스 5. 거리? 거리 이 정도면 딱 맞지 않아? 자, 일단 잠깐 데미지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이러면은 탄도수평을 쓰자. 잠깐만. 탄도수평. 네, 바람 방향에 따른 데미지 차이를 실험 중입니다. 자, 탄도와 수평 사격, 그 다음 관통 썼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실험을 가도록 할게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총 15번의 사격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미지 75. 자, 54. 자, 55. 아니요,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 첫 번째는 달아오른 상태에서 하고, 그 이유는 그냥 때릴 겁니다. 되자마자 바로. 자, 50. 장착함포 이름은 발칸포고요. 화재를 일으키는 대포입니다. 자, 데미지가 왜 자꾸 다 낮아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시 60. 자, 이거 보시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나침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나침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데미지가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거리는 오케이, 거리 제일 낮아요. 자,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를 조금 돌려주세요. 바람 풍향에 따른 데미지 상관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측으로 살짝 꼬리 보이게 아까랑 똑같은 위치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위치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쯤이었죠. 자, 다시 자, 수사, 관통, 탄도학을 쓰고 자, 역풍입니다, 이번엔. 자, 약간 역풍이 아닌데 잠깐만 조금만 더 맞출게요. 조금만 더 맞출게요. 자,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 자, 다음 데미지는 자, 5. 자, 다음 데미지는 자, 6, 8 나왔습니다. 자, 다음 데미지는 자, 12 나왔습니다. 확연한데요? 자, 12 나왔고요. 자, 12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있네요. 자, 이거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자, 15. 자, 8. 자, 일단은 여기까지 써봤는데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써보겠습니다. 더 가까이서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확연히 가까워졌죠. 자, 풍향 맞추고 자, 118, 114. 이거 너무 가까웠다. 이거 너무 가까운데? 잠깐만. 가까워서 데미지가 많이 나오나? 100. 조금만 더 멀리 가볼게요. 이거 그냥 거리상 데미지인가? 자, 거리상 데미지야, 이거? 자, 이거 거리상 데미지 아니야, 지금? 자, 이러면은 아예 붙어서 한번 해보자. 자, 거의 붙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역풍입니다. 자, 확실히 역풍이죠? 확연하게 역풍입니다. 좀만 더. 자, 현재 보면은 자, 이 범위 기억할게요. 이 범위 내에서 쐈을 때입니다. 자, 일단 191입니다. 자, 125구요. 잠깐만, 처음부터. 자, 지금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역풍을 조금 더 받을게요.
자, 여기 끝자락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쏘겠습니다. 자, 182. 자, 침수는 안 일어났고요. 자, 96. 자, 105. 자, 112. 자, 121. 자, 138. 자, 92. 자, 난 120. 자, 풍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데미지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풍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마지막 거 다시 할게요. 마지막 거 스킬 꺼졌어. 자, 70 데미지. 자, 그리고 최대한 모아가지고 빨포 됐을 때 한번 싸볼게요. 빨포 됐을 때. 빨포 됐을 때 데미지 다르거든요? 과열이라고 하죠. 지금. 자, 182. 과열된 182네요. 한 번만 더 과열되면 한번 볼게요. 과연 과열되면 일정할지. 자, 179. 과열되면 일정하지 않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풍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거기 스탑, 거기 스탑. 거기 스탑, 제가 움직일게요. 자, 뭐 데미지가 상승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멀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자, 풍향은 완벽하죠. 자, 다시 한번 탄도, 수사, 관통. 자, 달고 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아까보다 살짝 더 멀어요. 자, 일단은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열 데미지. 자, 195입니다 195. 자, 160. 자, 169. 자, 175. 자, 145 나왔습니다. 자, 169. 자, 195. 자, 이게 지금 위치가 잘못 맞아가지고 다른 데로 맞기 때문에 아픈 걸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때려볼게요. 자, 195.
자, 167. 자, 175. 자, 좀 더 멀어졌는데 데미지는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161. 자, 과열댐 보겠습니다. 자, 195 나왔습니다. 자, 과열댐 195. 한 번 더. 자, 195. 가장 어두운 색 부분이 데미지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그래? 이 부분이 제일 데미지가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요? 어딜 봐서? 어딜 봐서? 누가 봐도 데미지 낮아졌는데? 누가 봐도 데미지가 낮아졌는데? 누가 봐도 데미지는 낮아졌는데? 가장 어두운 부분이란 데가 어딘데요? 잠깐만, 일단 이분 자재가 다 떨어졌어. 수사가 풍영 방향 데미지 간소도 줄여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 수평 사격 때문에 그 풍향에 대한 데미지가 별로 반영되지 않는 거다. 오히려 살짝 멀어서 데미지가 더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일단 자재 좀만 더 들어보실래요? 그럼 조금만 더 실험해보자. 이거요, 클레르몽입니다. 조금만 더 실험해보자, 그럼. 자, 오늘 실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참고로 이 영상을 올리면은 또 이제 막 빽거리시면서 이딴 거 뭐하러 찍음 이러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결과만 알려달라는 분들 계세요. 근데 결과만 알고 싶으면 그냥 끝에 부분을 보세요. 네, 결론을 내드릴 겁니다. 중간 부분은 우리가 실험을 하는 부분이고요, 결과는 따로 있으니까. 네, 결론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끝부분으로 가세요. 땀.
이 부분이 데미지가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야 이거지. 자, 정축 타로 때리겠습니다. 자, 가장 어두운 부분이 데미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자,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정축 타로 때릴게요. 자, 가장 어두운 부분 정축타로 때리겠습니다. 자, 10뎀 나오네요. 자, 10뎀 나오고요. 자, 5뎀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게요. 자, 정축 타로 때려보겠습니다. 자, 52뎀 나왔습니다. 자, 24뎀 나왔고요. 자, 33뎀 나왔습니다. 그럼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56뎀 나왔습니다. 자, 17뎀 나왔고요. 자, 9뎀 나왔고요. 자, 28뎀 나왔습니다. 더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자, 29뎀 나왔고요. 자, 전측면, 정측면. 자, 9뎀 나왔습니다. 자, 5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실험 중입니다. 풍향은 과연 대포 데미지에 관계가 있는가? 자, 정축타입니다. 자, 11뎀. 자, 방금 과열딜이었거든요. 11뎀 나왔습니다. 자, 11뎀 나왔고요. 자, 11뎀. 자, 5뎀 나왔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측타 때려볼게요. 자, 17뎀.
자, 13뎀. 자, 5뎀 나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21뎀. 자, 9뎀. 자, 13뎀. 확실히 풍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50뎀이 한 번을 안 나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왔는데. 중간에라도 한번 데미지가 좀 잘 나오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은 안 나오네요. 조금만 더 간 다음에 살짝만 더 멀어져 보자. 그럼 한 이 정도로만. 자, 29뎀 과열대포 데미지 한번 볼게요. 자, 45뎀. 자, 49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초근거리 사격 갈게요. 자, 초근접 사격입니다. 자,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5 나옵니다. 자, 171 나오고요. 자, 과열 데미지 보겠습니다. 자, 195 동일하게 나옵니다. 백하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156. 아, 152. 자,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자, 초근접 사격 가겠습니다. 자, 187 나옵니다. 122 나오고요. 자, 82 나오고요. 확실히 풍향에 대한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단지 각도의 문제인가? 각도와 거리의 문제인가? 182. 128. 156. 101. 101. 56.
136. 자,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1.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미안합니다. 네, 데미지 1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예. 자, 140. 좀만 더 올려볼까? 빨포 때. 140. 그냥 쏴볼게요. 자, 124. 132. 자, 86. 자, 위치 일단 잠깐만, 위치 좀 하실게요. 좋아. 자, 140. 자, 빨포 때 다시 써볼게요. 140. 자, 좀 더 가까이 붙어보겠습니다. 140. 풍향의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이거 하나 확실하네. 풍향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일단 결론은 이래저래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되게 여러 번 써봤는데 많은 데미지를 넣어봤는데 네, 풍향의 효과가 있네요. 대학 포술 논문할 때 풍향 효과가 있다고 나오던데 네, 그런 것 같아요. 풍향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풍 불 때 남쪽에서 한번 써봤고요, 북쪽에서 계속 써봤는데 왔다 갔다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래쪽에서 위로 쐈을 때,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쐈을 때 이제 데미지가 들쭉날쭉한 게 좀 심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데미지도 한 번씩 나왔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을 등지고 쏠 때가 데미지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금방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올렸을 때 이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자기 생각은 어떻다,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아니 뭐 팩트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팩트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쨌든 들어오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154명의 반란자가 떠났다고 하는데 154명이 떠나도 아무 소용없죠. 자, 어쨌든 오늘 실험을 도와주신 타미야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